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자기 전에 샤워를 하고 와서 자기 전 스킨케어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파우더룸을 통해서 이렇게 닥터하우시카 제품 3가지를 받아봤거든요. 사실 저는 닥터하우시카는 이번에 처음 들어본 브랜드였는데 자기관리 끝판왕인 배우 옥주현 씨가 10년 동안 사용해본 화장품이라 그래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세럼, 크림, 립밤 순서대로 사용을 해서 제 이 건조한 피부에 탄력을 채우고 보습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금 얼굴이 진짜 많이 땡기기 때문에 바로 영상을 시작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사용할 거는 요거 닥터하우시카 비건 시드 탄력 세럼입니다. 얘는 이런 펌핑 타입이고 우선 제형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살짝 상아색, 레몬색 그 사이에 묽고 촉촉한 제형이에요. 사실 세럼보다는 좀 로션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보시면 빠르게 흡수가 되더라고요. 세럼을 근데 이게 펌핑 입고가 좀 많이 안 튀어나온 타입이라서 가까이 갖다 대고 펌핑을 해야지 안 튀기더라고요. 펴발라서 쫙 흡수를 시켜줍니다. 이거 한번 펴바르는 것만으로도 지금 되게 많이 편안해지고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쭉 흡수를 시키다 보면 어느새 약간 피부가 쫀득쫀득하게 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얘가 피부 속으로 흡수가 되면서 지금도 이렇게 광채가 보이죠? 살짝 유분감이 느껴지는 정말 로션 같은 그런 제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유수분 모두 없어서 너무 건조하다 하는 피부에게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두드려서 마무리 흡수를 시켜주면 지금 여기 이렇게 광채가 진짜 많이 차오른 게 보이죠? 근데 이게 겉표면에 만졌을 때는 끈적하지는 않아요. 살짝 흡수 자체가 좀 미지근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눌러보면 아주 탱탱한 광채가 살아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향이 살짝 허브 같기도 하고 약재 같기도 하고 그 외국 화장품 특유의 그 이렇게 향기롭지는 않은 향이거든요. 그런 향이라서 향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사용할 거는 바로 이거 로즈 데이 크림인데요. 이렇게 튜브 타입의 살짝 연고 같은 제형이에요. 얘도 제형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진짜 연고 같아요. 딱 보기만 해도 지금 되게 단단하죠. 근데 이렇게 피면 또 되게 부드럽게 펴지면서 진짜 보습을 아주 강력하게 채워줍니다. 너무 많이 짰는데? 좀 아까운데? 그럼 이걸로 얼굴에 발라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이 썩 향기로운 향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는 세럼에 비하면 무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향이에요. 그 남은 거 팔꿈치에 발라야지. 내 팔꿈치는 소중하니까. 제형 자체가 막 가벼운 제형은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사용하면 진짜 양을 적게 해서만 바르는 걸 추천해요. 저는 건조한 피부니까 사실 괜찮아요. 이 정도 발라도 내일 아침에는 다 흡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유분감이 꽤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피부를 한 겹 덮어준다? 그런 느낌으로 펴발려요. 이 상태에서도 별로 끈적이지는 않아요. 매끈매끈하고 아마 오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제형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쭉 흡수를 시켜서 두드려서 마무리 흡수까지 시킵니다. 지금 이렇게 사실 세럼이랑 크림 두 개 바르면 스킨케어 끝난 거거든요? 광채가 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엄청 탱탱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상태로 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진짜 매끈매끈해져 있어요. 마치 슬리핑팩을 한 것처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라인은 아침에 쓰는 것보다는 저는 밤에 쓰는 거를 더 추천하고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아주 탱글탱글한 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립밤을 빼먹을 수가 없는데 이번 닥터하우시카에서 받은 거는 요거 립케어 스틱이에요. 요런 꿀 같은 컬러로 되게 단단한 제형이에요. 전혀 무르지 않은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히거나 그럴 염려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좀 깔끔한 허브 향이 나요. 그래서 얘를 이제 입술에 발라서 저 요즘 입술이 맨날 터요. 그러니까 완전 많이 발라야 돼요. 그치? 너무 많이 바르는 거 아닌가 싶지만 전 이만큼 발라야 돼요. 이렇게 입술까지 촉촉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끈적이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들고 다니면서 그냥 수시로 바르기도 좋고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아이크림처럼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입술에 발랐던 거 바로 이렇게 올리면은 어차피 내 얼굴이긴 한데 보는 여러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손에다가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눈가에 싹 얹어주면은 아이크림처럼 눈가를
살짝 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가 여기, 입꼬리 여기도 트잖아요. 전 여기 엄청 많이 트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살짝 발라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닥터하우시카 제품들 세 가지로 해본 저녁 스킨케어 루틴은 이렇게 끝입니다. 이렇게 입술도 지금 확실히 촉촉해졌고 눈가도 아이크림을 살짝 덧발라서 좀 더 쫀득쫀득하게 보습이 잘 되고 있어요. 피부도 이렇게 쫀득쫀득 광채가 나면서 마무리가 됐고, 사실 요 세럼 따로 크림 따로 각각 따로따로 써도 충분히 좋거든요. 근데 특히 이 두 가지 세럼이랑 크림을 함께 사용을 했을 때 피부의 탄력이랑 수분을 동시에 잡아줘가지고 오랫동안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로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종 스킨케어 루틴은 배우 옥주연님과 신님이 사용하는 스킨케어 팁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손민수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지만 이렇게 광채가 금방 살아나는 제품들 보여드리고 한번 자기 전에 스킨케어 루틴도 해봤는데, 건조한 피부라면 요즘 환절기에 쓰기에도 좋고 피부에 탄탄하게 보습감을 채워주는 느낌이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한겨울에 쓰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제품들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피곤해요. 물론 자야겠어요. 물론 자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